다리 왜 다친 거야? 다리요? 농구하다가 착지를 했는데. 네, 시범 보여주시죠. 자. 아! 이렇게 이거죠. 이걸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래서 순간 뼈가 빠락. 스켈레톤. 마치 제 옛날 모습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속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깁스를 하고 나면 멋져진다는. 동훈 씨도 그때 깁스하고 나서 멋져졌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다리 이뻐질 거예요. 그래요. 그럼 동훈 한번 다쳤던 거야? 네, 저도 시즌 2태죠. 이게 깁스하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충고를 해드리자면 이게 나중에 초록색으로 통기스를 하거든요. 아, 가려워. 근데 정말 가려워요. 그럼 젓가락을 딱 하나 보여가지고 못 쓰는 거. 긁으면 돼. 아, 저는 이렇게 가지고 젓가락이 이게 굽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긁었어요. 동훈 씨는 팔이잖아요. 제 발이잖아요. 냄새가. 아, 발은 뭐 미칠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여기도 올라. 죄송합니다.